사주를 모르는 경우는 할머니가 아니면 동자나 선녀 애기씨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 자기 점은 자기가 보지. 지금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러주시지. 도봉구, 뭐 강북구 지역에서는 점사를 잘 보시기로 자신은 있어요. 네, 조금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유명하시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지방에서도 사실 좀 네, 많이요. 소문을 접했거든요. 네. 솔직히 본인 점사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은 본인 점사를 볼 줄 아시나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은 네. 사주팔자가 있잖아. 네. 띠하고 연, 월, 일시가 다 있고 12달을 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어. 사주를 모르는 경우는 할머니가 아니면 동자나 선녀 애기씨들이 일러줘요. 얘기를 해줘요. 그 자기 점은 자기가 보지. 왜냐면 손님들한테도 지금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해줬을 때 그것도 점인 거잖아. 근데 나도 내 점을 할머니가 일러주신단 말이야. 혹시 선생님 무속인이 되시고 나서 궁금하잖아요. 남의 점사도. 점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오, 나 솔직히 애동이 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애동이지만 네. 그 전에는 바빴어. 혹시 갔는데 조금 점사가 좀 뭐 정확했나요? 아, 난 근데 솔직히 까놓고 딴 데 가서 항상 후회해. 왜냐면 못 맞춰. 뭐 점을 봐서 내가 딱 속 시원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점사를 보러 왔는데 무당이었던 걸 맞추신 적이 있어? 있어. 어떻게 하다가 무당인 걸 알아차렸는지? 아니 그게 아니고 따님하고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하고 따님? 무당이셨던 거야 엄마는. 네. 근데 네. 가만히 계시더라고. 네. 딸이 자꾸 물어봐. 네. 신은 몸주 신명이 있다고 했잖아. 네. 따라오시더라고. 이게 완전 조상이 따라온 게 아니고 신명이 따라오셨더라고. 네. 그러니 이 사람이 신인 게 보이니까 당신 신이신데 뭘 물어보려고 오셨냐고. 애동이 때 좀 많이 왔었어요. 무속인 분들이. 그러면은 하나 더 궁금한 게 가족 점이에요. 가족 점사도 나와요? 그죠. 일러주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일러주셨어요. 그거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나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고 훈계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네. 내 가족한테 훈계할 순 없잖아. 네, 네.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일러주시지. 가족 점을 일러주세요. 그리고 뭐 일가 친척들도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소문으로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한테 점사를 봐본 적이 있고요. 있는데 점사 자신이 정말 있으신 건가요? 나 솔직히 가는 100% 자신은 없어요. 네. 그냥 나도 컨디션에 따라 조금 네. 덜 나올 때가 있고 네. 근데 난 욕심이 좀 많아서 진짜 100%가 아닐 때까지는 100%가 아니면 솔직히 난 돈 안 받고 그냥 보내버릴 때도 있어. 내 성에 안 차면. 그렇죠. 방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촬영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네. 계속 점사를 보시느라 4시 점사라고 하셨는데 거의 1시간 동안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사실은 사례자가 마음에 들 때까지 이 점사 대응이 마음에 들 때까지 봐주시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점사를 짧게 봤다고 해서 네. 짧게 봤다고 해서 점을 못 보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잘 나올 때는 진짜 간단 명료하게 탁탁탁탁 치고 빠지고 15분, 20분을 보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잘 보는 거야. 그럼 결국 점사에 자신 있는 걸로? 네, 자신 있을 때. 잠깐 왜 이렇게 소심하지? 아니 그래도 네.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다 신이 아닌 이상 신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게 할머니하고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출 때도 있어. 네. 그럼 할머니는 일러주시는데 내가 그 말을 전달을 못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난 100% 점사라고 보질 않아. 합격! 합격입니다. 합격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시죠? 그냥 뭐가? 사실 오셨어요? 아 몰라. 알겠습니다.